오늘 같이 상고할 말씀은 요한계시록 13장 1절부터 10절 말씀을 본문 삼아서 바다에서 올라온 첫째 짐승의 극심한 해방과 핍박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같이 은혜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요한계시록 13장은 666 짐승이 나오는 장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계시록 12장 다음에 14장까지가 일곱째 나팔부터 일곱째 대접 쏟는 그 사이에 중간 계시로서 삽입 장면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게 계시록 3장은 12장 다음입니다. 왜 그러냐면 뭐 이단들은 뭐 13장이 먼저고 12장이 먼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은 13장에 뭐 80년 9월에 이제 들어가 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12장은 80년 10월 28일 날 도망갔으니까 13장이 먼저다 이런 논리를 펴는데 계시록 12장이 먼저입니다. 왜 그러냐면 계시록 12장은 하늘에서 그리스도의 어떤 십자가로 말미암아 미가엘과 성도들이 이기는 장면을 설명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영과 사단과 그의 천사들이 패해서 땅과 바다로 쫓겨났습니다. 그래서 여자의 남은 자손과 싸우려고 대기하고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땅으로 쫓겨났는데 누구를 더불어 싸우냐면 지상에서는 바다의 땅과 바다로 쫓겨났죠. 땅과 바다에는 화가 있을지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첫째 짐승이 바다에서 올라오고 둘째 짐승은 어디서 올라옵니까? 땅에서 올라오죠. 이두 짐승으로 더불어 이제 성도들과 싸우게 되는 일이 있습니다. 이제 싸운다는 것은 영적 전쟁을 얘기하고 문자적으로 복음을 지키다가 순교한 일, 이것도 전쟁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래서 계시록 12장 다음에 13장에 사건이 나옵니다. 그래서 계시록 12장은 하늘에서 사건이고 계시록 13장은 이제 용이 땅과 바다로 쫓겨났으니 땅과 바다의 어떤 대언자 첫째 짐승과 둘째 짐승이 이제 성도들과 싸우는 내용이 나옵니다. 두 번째는 이제 바다에서 올라온 일곱 머리 열뿔 짐승이 나오는데 이것이 다니엘서에도 유사한 말이 나옵니다. 그럼 다니엘과 차이점은 뭐냐? 뭐 간단히 말해서 다니엘은 네 짐승이라고 표현되어 있고, 네 짐승을 네 왕이라 하죠. 근데 계시록에서는 이 일곱 머리 열뿔 짐승을 한 짐승이라고 표현합니다. 한 짐승. 근데 그 계시록에서는 이 차이점을 좀 알아보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 바다에서 올라온 일곱 머리 중에 칼에 상하였다 살아난 짐승의 정체가 뭐냐? 짐승의 정체. 이 짐승으로 더불어 42달 동안 성도들과 싸운다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칼에 상하였다 살아난 짐승이 있고 이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이 칼에 상하였다 살아난 짐승을 위해서 우상을 만들고 그 칼에 상하였다 살아난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게 하고 또 용에게 경배하게 하는 역사를 합니다. 이두 번째 짐승은 이 다음 시간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경배하는 이 첫째 짐승과 용에게 경배, 곧 사단에게 경배하는 일은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되지 아니하는 자는 누구든지 다 경배하게 돼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또 어린 양의 생명책은 누가 기록되었느냐? 대부분 이단들이 자기 교족부가 뭐라고 그래요? 생명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탈락되면 또 사망책이다. 또 나오다가 또안 나오면 중단록이다. 이런 어떤 성경에도 없는 말을 만들어내곤 합니다. 그러나 어린 양의 생명책이기 때문에 적어도 교주의 그 교족부는 될 수가 없다.
왜 그러냐면 어린 양은 예수님이거든요. 어린 양이 교주가 되지 않는 이상 이 어린 양의 생명책은 교주를 믿는 사람이 기록된 교적부로는 아니란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본문 한번 읽어보고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3장 1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열이요 머리가 일곱이라 그 뿔에는 열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의 발은 곰에 밝았고 그의 입은 사자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놀라고 여겨 짐승을 따르고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오 하더라.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리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들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사로잡힌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는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아멘. 이제 뭐 바다에서 용이 땅으로 내어 쫓겼다 했죠. 용이 땅으로 내어 쫓겨서 이제 용이 들어쓰는 첫 번째 짐승. 이 첫 번째 짐승을 일곱 마리 중에 하나가 칼에 상했다가 다시 살아납니다. 이게 부활을 하는 거죠. 마치 부활을 연상하는 어떤 그런 일이 있는데 살아나다 보니까 온 땅이 이상이며 이게 여기며 짐승에게도 용의 대언자인 그 짐승에게도 경배하고 또 그 짐승에게 권세를 준 사단에게도 경배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에 이 내용상은 이게 바다에서 나온 첫째 짐승과 이 땅에서 올라온 둘째 짐승의 환상이 이제 18절까지로 이렇게 구분이 되는데 이 계시록 13장이 지상에 있었던 일이라는 것은 우리가 계시록 12장 12절 보면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읽어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용이 땅으로 내어 쫓기니까 12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에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습니다. 그러니까 땅과 바다에 거하는 성도들에게 내려갔다는 거예요. 예, 성도들에게 내려갔다. 그래서 이것이 뭐 예수님 재림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어떤 십자가의 공로로 말미암아 미가엘의 승리하고 또 미가엘과 성도들이 천상계의 성도들이 이미 승리를 했어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더 이상 용과 그의 사자들이 그의 천사들이 있을 곳이 없으므로 땅으로 내어 쫓깁니다. 그러니까 땅에 사는 사람들은 누구예요? 땅과 바다에 사는 어떤 성도들에게 내려갔기 때문에 이제 성도들에게 화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을 다시 17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어디로? 땅과 바다로 내려갔는데 여기는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누구와 싸우려고 얘기하냐면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 곧 성도들과 싸우려고 대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성도들 싸우는 내용, 성도들과 용이 권세를 지은 이 첫째 짐승과 둘째 짐승과 싸우는 내용이 42달 동안에 싸우는 내용이 어디에 있어요? 계시록 13장에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42달이라는 것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므로 자기의 때, 용의 때, 사단의 때이고 이것은 이 기간 동안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을 합니다. 그래서 싸워 이긴다 그 말은 하나님 편에서는 이기는 거 아니죠. 왜 그러냐면 순교를 시키는 것은 자기들이 용이 이기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지키다가 순교하는 것은 오히려 성도들에게는 승리하는 길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문자적으로 용이 이겼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용이 승리했다 그런 어떤 의미가 아닙니다. 성도들의 입장에서는 뭐예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말씀을 지키다가 순교하는 것이 뭐다? 승리, 이긴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의 이 사건은 뭐 여러 가지 견해가 많습니다만은 그 시대 배경은 요한 계시록이 기록된 AD 95년 당시 그 도미티안 황제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도미티안 황제. 그래서 도미티안 황제 시대에 사도 요한도 황제 숭배를 거부해서 반모섬으로 유배됐고 또 안디바도 도미티안 황제 숭배를 거부해서 순교를 했습니다. 이 순교가 이긴 거예요. 이 본문의 계시록 13장에서는 성도들과 싸워 이긴다는 것은 순교를 시켰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도들의 입장에서는 이것이 뭐예요? 순교하는 것이 이긴 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13장에서는 계시록 12장에서 말하는 것처럼 여자의 남은 자손은 뭐라고 말하는가? 성도들과 이제 싸우는 어떤 내용을 얘기하고 있어요. 여자의 남은 자손. 이제 이것을 우리가 이제 신천지하고 잠깐 비교해 보면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신천지 교주는 계시록 13장이 먼저고 계시록 12장이 나중이다. 이걸 굉장히 강조해요. 근데 왜 그러냐면 이제 일곱 머리 열 뿔이 들어가는 시점이 86 9월 14일입니다. 이것이 계시록 13장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왜 12장이 나중이냐? 이제 여자가 도망가는 내용이 나와요. 그럼 여자는 뭐 유재열이가 뭐 미국으로 도미했다 그런 거. 도미했다. 그것을 들어서 나중이라 얘기하는데 80년 10월 28일 날 도미했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중이라 하는데 본문에 이제 그 동일한 어떤 신천지 논리로도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80년 9월에 들어갔지만 이 계시록 13장 2장을 또 뭐라고 말하냐면 연올릴시 목사 임직식이라고 얘기해요. 목사 임직식. 그러므로 말미암아 목사 임직식은 81년 9월 20일 14시잖아요. 그러므로 또 80년 9월하고는 또 더 나중이죠. 그러니까 논리에 맞지 않다 이렇게 말해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바다에서 올라온 일곱 머리 중에 첫째 짐승이 칼에 상하였다 살아난 짐승을 누구라고 말하냐면 이것도 뭐 자꾸 오목사다 뭐 탁목사다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 지금 현재는 탁목사로 고정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땅에서 올라온 둘째 짐승은 누구냐? 본래 일곱 머리에 있다가 오목사가 80년 9월에 이제 장막성전에 들어가야 되는데 75년에 들어간 사실이 사실로 찾고 반론을 하자 이제 그 오목사를 일곱 머리에서 빼가지고 땅 짐승으로 강등을 시킵니다. 전에는 이제 땅 짐승이 누구였냐면 17명의 목사 그 임직을 받은 사람 중에 축도를 한 이초주였어요. 근데 이초주를 빼고 이제 오목사를
이렇게 둘째 짐승, 땅에서 올라온 짐승으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것을 근데 이 둘째 짐승을 666 짐승이라고 말하는데 666 짐승은 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이 둘째 짐승은 계시록 19장 20절에 보면 거짓 선지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칼에 상하였다 살아난 짐승과 그 다음에 땅에서 올라온 짐승을 거짓 선지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66 짐승은 될 수 없다. 여기 이제 계시록 13장의 그림을 그 다음 보면 여기 보면 계시록 13장의 그림인데 용이 사단 있죠. 사단이 누구한테 권세를 줘요? 일곱 머리 열뿔 중에 하나인 칼에 상했다 살아난 짐승에게 이제 권세를 줍니다. 이 칼에 상하였다 살아난 짐승, 그 일곱 머리, 이 짐승은 누구한테 권세를 주냐면 땅에서 올라온 짐승, 새끼양 같은 두 뿔. 새끼양 같다 그 말은 어린 양 같다는 얘기죠. 그래서 양의 탈을 쓴 거짓 선지자를 얘기를 합니다. 이게 적그리스도가 아니에요. 적그리스도는 누구를 얘기하냐면 자신을 하나님으로 숭배하기는 한 존재, 그를 적그리스도라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당시에 칼에 상하였다 살아난 짐승은 도미티안 황제라고 얘기할 수 있죠. 실제로 도미티안 황제 숭배를 했지 않습니까? 여기서 경배한다 그 말은 하나님으로 예배를 한다 이런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경배하지 않는 자는 누구냐? 계시록 13장에는 생명책에 농명된 자만 짐승에 경배하지 않고 계시록 12장에는 누구라고 말하고 있냐면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바다에서 계시록 13장 이제 바다에서 올라온 그 일곱 머리 열뿔 짐승의 모양을 보면 예 이렇게 생겼는데 이 짐승을 이제 뭐 첫째 짐승이라고 얘기를 하겠죠. 이 중에 머리 하나가 상했다가 살아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일곱 머리 중에 우리는 이제 그것을 이제 그 요한계시록 시대 배경을 통해서 도미티안 황제라고 보죠. 그 다음에 이 다니엘서를 보면 이 네 짐승으로 나옵니다. 네 짐승이 다니엘서는 어떻게 나오냐면 첫째 짐승은 사자, 둘째 짐승은 곰, 곰의 뭐 입 사이에 갈빗대 세 개 뭐 물렸다 그러고 또 여기 세 번째 짐승의 표범이 머리가 이거 네 개가 달렸나요? 네 개가 달렸나. 그리고 그 다음에 누가 있어요? 천리 가진 짐승에게 열 뿔이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내 짐승은 내 왕이라 이렇게 다니엘서는 설명하고 있어요. 내 짐승은 내 왕이라. 그래서 어떻게 설명하냐면 역사적으로 바벨론을 누가 무너뜨렸냐면 바사 페르시아가 무너뜨렸어요. 그 다음에 그 페르시아를 누가 그리스 그래서 헬라 그 다음에 그 헬라를 누가 로마 이런 역사적 순서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본문을 통해서 하나씩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13장 1절과 2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열이요 머리가 일곱이라 그 뿔에는 열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 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의 발은 곰의 발 같고 그의 입은 사자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용이 이제 땅과 바다로 쫓겨났잖아요. 그래서 바다에서 올라온 누구한테 권세를 줘요? 이 일곱 머리 열뿔 짐승한테 이제 권세를 줍니다. 권세를 줘서 이 한 짐승으로 여기는 표현되어 있어요. 한 짐승. 바다에서 한 짐승. 한 짐승은 이제 누구를 상징하냐면 1차적으로는 요한계시록 기록할 당시에 로마를 상징합니다. 로마, 도미티안 황제를 상징하겠죠.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는 세상을 상징합니다. 오늘날의 세상. 세상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뿔이라는 어떤 권세를 의미합니다. 만 권세가 있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다니엘서를 통해서 이걸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7장 3절 보면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르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는 사자, 둘째는 곰, 셋째는 표범, 넷째는 천리 가진 짐승. 이것을 이제 일곱 머리 열불로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이것을 네 짐승을 이 다니엘서 7장 17절에는 그 네 짐승은 세상에 일어날 네 왕이라. 세상에서 일어날 네 왕, 그러니까 세상에서 일어날 네 왕, 바벨론, 그 다음에 바사, 메데바사, 그 다음에 헬라, 그리스, 그 다음에 로마,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은 그 마지막 네 번째 로마를 상징하는 어떤 짐승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짐승에게 경배하도록 하고 또 그 짐승에 경배한 것은 누구한테 경배하는 거냐면 사단에게 경배하게 하는 거예요. 경배한다는 표현은 누구한테만 써야 되냐면 하나님한테만 써야 되는 표현이에요. 쉽게 말해서 그 당시에 하나님이 아닌 존재를 하나님처럼 만들었다는 거죠. 그럼 하나님처럼 만든 존재가 누구냐면 도미티안이에요. 로마는 선정을 베푼 황제를 사후에 신으로 승격시킵니다. 그래서 황제 숭배 문화가 있어요. 그러나 이 도미티안 황제는 사후에 어떤 신으로 승격된 것이 아니라 살아있을 때 자기를 신으로 숭배하기 위해서 자기의 신상을 신전에 두고 그 신전의 제사장으로 하여금 1년에 한 번 이상씩 도미티안 황제는 주와 하나님이다 이렇게 고백하게 하는 일이 있었어요. 그러나 이것은 누구하고 세상 사람들이야 뭐 문제가 없겠지만 누구하고 문제가 되냐면 성도들에게 문제가 됩니다. 우리는 오직 삼위일체 하나님만이 유일한 하나님이라 믿고 있는데 세상의 왕 도미티안 황제를 하나님으로 고백한다는 것은 곧 주님께 배도하는 일이라 말할 수 있죠. 약 156경에 이제 폴리캅 서문화교회 감독인 폴리캅도 86세 때 황제 숭배를 하라고 강요를 받았습니다. 그랬을 때 내가 지금까지 86년을 살아오면서 주님은 나에게 어떠한 잘못도 하지 않았다. 그런데 내가 어떻게 주님을 배신할 수 있겠느냐 이런 말을 하면서 화형을 스스로 당했다는 거예요. 이게 황제 숭배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은 뭐예요? 이 세상의 권력을 잡은 이 세상에 로마 당시에는 로마지만 오늘날은 세상이다. 그래서 이 도미티안 황제 숭배 신전에 숭배하게 하는 역할을 하는 존재를 계시록 13장 11절에서는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땅에서 올라온 짐승. 그래서 새끼 양 같은 두 뿔 가진 짐승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린 양 같은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더라. 그 말은 용을 대변하는 용이 권세를 준 첫째 짐승을 대변하는 일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어린 양 같다는 것은 거짓 선지자를 얘기하는데 이게 정확하게 기록된 구절이 계시록 19장 20절에 나와요. 계시록 19장 20절을 읽어보면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 불붙는 못에 던지우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짐승, 첫째 짐승, 칼에 상하였다 살아난 짐승, 그 다음에 또 누가 있어요? 그 앞에서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고 또 사단에게 경배하게 하는 땅에서 올라온 새끼양 같은 두뿔 가진 짐승. 그럼 누구라고 그래요? 거짓 선지자. 물론 당시에는 제사장이었겠죠. 제사장이 하나님이 아닌 도미티안 황제를 하나님처럼 숭배하게 만드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뭐라고 그래요? 거짓 선지자. 그리고 스스로 자기를 신이라 이렇게 칭하는 존재를 뭐라고 말합니까? 오늘날에는 적 그리스도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마태 24장 24절에서는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게 하리라 그럽니다. 이걸 미리 말해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가면 갈수록 이제 어떤 존재들이 많이 나오냐면 적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많아요. 적그리스도 교주들이에요. 목사의 탈을 쓰고 있지만 적그리스도 행세를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대놓고 예수님이 자기한테 왔다고 하는 이런 자들 전부 뭐예요? 적그리스도들입니다. 이런 자들이 가면 예수님이 재림이 가까울수록 많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떠한 사람이 돼야 되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항상 전신갑주 입고 깨어 있어야 됩니다. 내가 무장을 해야 싸워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사단도 성경으로 질문하고 성경 가지고 모방을 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성경 말씀을 이루는 것은 하나님과 예수님인데 이걸 자꾸 모방을 해서 이루었다 이렇게 하는 존재들이 모두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도미티안 황제의 신전을 한번 보면 여기 보면 도미티안 황제 신전이 있었죠. 그리고 이게 도미티안 황제입니다. 이런 어떤 신상을 세워놓고 1년에 한번 이 신전 안에서 누구든지 다 경배하게 하는 거예요. 경배하는데 문제가 되는 것은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성도들이 문제가 되는 거죠. 성도들. 예. 그래서, 여기서 이제 숭배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계시록 13장 3절과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용이 짐승의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자, 용에게 경배하고 뭣도 경배요? 짐승에 경배해요. 칼에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으니 죽게 됐던 상처가 나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제 이걸 적그리스도인데 견해가 많아요. 우리가 견해. 그래 견해는 뭐냐면은 뭐 이 짐승을 네로다, 교황이다, 또 도미티엘 황제다, 또 베리칩이다 이런 어떤 여러 가지 견해가 있는데 가장 정확한 것은 누구냐면 대입해 보면 압니다. 과연 짐승과 자기 형상을 만들어서 숭배하게 하고 숭배하지 않는 자는 다 죽인 존재가 누구냐? 네로가 자기의 형상을 신성화 시켜가지고 1년에 한 번 이상씩 경배하게 했나요? 그러지 않았습니다. 네로는 뭐, 이 로마 그 화제를 기독교인한테 덮어 씌워서 박해를 했죠. 그럼 교황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황도 자기의 어떤 신상을 세워가지고 뭐 경배하게 했나요? 그런 일이 없습니다. 물론, 개신교 초창기 역사에 보면 이제 예수회가 개신교를 핍박하는 일이 있었죠, 있기는. 그러나 정확하게 떨어지진 않아요. 그 다음에 또 누굽니까? 도미티안 황제는 요한계시록이 기록될 당시 시대 배경과 또 황제 자기의 어떤 신상을 만들어가지고 숭배하는 일 그리고 숭배하지 않는 자는 다 죽이는 일 이게 정확하게 일치가 됩니다. 그러므로 이 칼에 상하였다 살아난 짐승을 누구로 보냐면 도미티안 황제로 봐요. 그러면 아, 죽게 되었다 상처가 나은 것은 뭐냐 뭐 마음의 상처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뭐 그런 이단들이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걸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어떤 것을 얘기하냐면 이 도미티안 황제의 성도들을 핍박하는 어떤 그런 일이 누구를 연상하게 하냐면 네로를 연상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와 같은 일을 이해를 하기 위해서 마태복음 14장 1절과 2절을 보면 이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헤롯을 책망하다가 죽었죠? 감옥에서 죽었어요. 그런데 이제 다시 예수님이 복음을 전파하니까 누구를 연상하냐면 세례 요한을 연상하게 됩니다. 이렇게 14장 1절 2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때 분봉왕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는 침례 요한이라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으니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 역사하는도다 하더라. 그 예수님을 누가 살아난 것처럼 얘기를 해요? 세례요한. 마찬가지입니다. 이 도미티안 황제의 어떤 이 박해, 이걸 보니까 누구가 연상되냐면 기독교인들을 받게 했던 네로가 연상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네로가 마치 부활한 것처럼 누구를? 도미티안 황제를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칼에 상하였다 살아난 짐승은 네로의 부활을 연상하는 도미티안 황제다. 이렇게 이해를 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올라온 어떤 짐승은 뭐라고 말하냐면 계시록 13장 14절에 보면 이 칼에 상하였다 살아난 짐승을 위해서 우상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칼에 상하였다 살아난 짐승이 도미티안 황제라겠죠. 그러면 그의 형상을 본딴 우상을 만든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계시록 13장 14절입니다.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의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그럼 누구의 우상이에요? 칼에 상하였다 살아난 짐승, 곧 도미티안 황제의 우상을 만드는 거예요. 이게 뭐 탁성환이니 누구니 해갖고 탁성환이 뭐 우상을 만들었습니까?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리고 탁성환이 뭐 이게 뭐 인정 안 하면 장막성년을 다 쫓아내는 그런 일입니까? 그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이런 어떤 적그리스도를 분별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냐?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돼요. 자, 요한일서. 정확하게 이게 분별하는 방법이 있어요. 물론 그 당시 초대교회에서는 뭐 영지주의 이단을 분별하는 방법을 알려줬습니다. 요한일서 4장 1절부터 3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절부터 3절.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뭐 그러면 초대교회 당시에도 있었다는 겁니다. 적그리스도가. 근데 어떤 시험에 보고 믿으라는 거예요. 근데 뭘 시험하냐? 여기서 분별하는 기준은 성육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성육신. 이단들은 이걸 인정하지 않죠. 왜 그러냐면 영은 육을 들어서 역사해야 되니까. 이 당시에 영지주의도 예수님의 어떤 육체가 십자가에 돌아가는 이거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영지주의자들은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육신으로 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단들도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해요? 안 해요? 안 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요한복음 1장 1절이나 요한복음 20장 28절에는 예수님을 주와 하나님으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절 보면 이게 초대교회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 오늘날 갔다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영이고 육체가 뭐 교주다 이런 논리를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 당시에 이미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 당시에 초대교회 때. 그러면 오늘날 교주들이 그 당시에 초대교회 때 있었습니까? 그걸 얘기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서신서가 쓰여진 것은 60년대인데 그 당시에 있었냐 이 말이에요. 논리에 맞지 않다. 어떻게 봐야 되냐. 너희가 2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요한복음 1장 1절에는 말씀이 로고스고 로고스 그리스도예요. 성자를 얘기합니다. 그 성자가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누구로 오셨어요? 육체로 오셨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그때 영지주의자들은 육체는 악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육체로 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대신 그리스도가 육체로 왔다고 말해요. 육신이 되었다. 이것을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함에 독생자라고 얘기를 하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게 예언실상 얘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예언실상을 얘기하는 건 아니라 뭘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래서 말씀 되시는 그리스도가 뭐가 되었다? 육체.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난 육체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가 누구라는 거? 독생자의 영광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예수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 예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어떤 이런 하나님이 육신으로 온 사건을 뭐라고 말하냐면 성육신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성육신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삼위일체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성육신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성육신을 시인하는 영이 하나님께 속한 영이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3절에서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 영이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이제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 온 예수, 성육신한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한 영마다 무슨 영이에요? 적 그리스도 영이다. 이제 세상에 벌써 있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님의 성육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걸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니까 여기 남은 부분은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도록 하고요.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과 같이 되었고. 자, 누구와 같이 되었다는 거예요? 사람과 같이. 그리고 뭐라고 말하냐면 6절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그러면 하나님과 같은 본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냐고 그러면 하나님과 동등한 하나님인데 그걸 취하지 않고 하나님이 취하지 않고 뭘로 되었다? 종의 형체인 사람과 같이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가 된 거예요? 육신이 되었다. 요한복음 10장 33절 이하에도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아버지와 나와 하나다 그러니까는 네가 사람이 되어서 지금 하나님이라 하느냐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런 어떤 성육신을 시인하지 아니하는 자가 뭐예요? 적 그리스도의 영이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단 교주들이 있는 데는 다 이 성육신 사건을 부인합니다. 그래서 적 그리스도인 거예요. 물론 그 당시에도 있었고 초대교회 당시에도 있었고 오늘날도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하는 일은 뭐예요? 성경을 왜곡해서 자기를 신격화하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적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런 어떤 구분을 하고 싸워서 이긴다는 것은 어떤 거냐? 뭐 물리적 어떤 싸움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한 구절 읽어보고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디모데후서는 바울이 이제 죽음 직전에 마지막 쓴 서신서입니다. 디모데후서 전서 후서가 있죠. 후서. 이게 마지막 유언과 같은 내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장 7절과 8절입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뭐라고 말하냐면 어떻게 승리자가 되냐면 계시록에는 2장과 3장에 교회 성도들을 뭐라고 그랬어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그러면 교회들 중에 이기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교회들 중에 이기는 자는 것은 교회의 성도죠.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자, 여자의 남은 자손, 이기는 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 또 이 사도 바울처럼
죽음이 내 앞에 다가올 때까지 어떻게 싸워요? 믿음을 지켰으니, 믿음의 선한 싸움이라는 거예요. 믿음을 지켰으니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걸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믿음을 지키는 것이 뭐예요? 이기는 거예요. 오늘 이기고 내일 이기고 계속 이겨야 됩니다. 물론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한테 미혹되지 않는 것도 이기는 거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지키기 위해서 나 자신을 깨우는 것도 이기는 거고, 내가 세상에나 이런 어떤 것에 져가지고 지는 것도 말 그대로 이기지 못하는 것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유혹을 물리치고 주일날 교회에 이렇게 나오는 것도 이기는 것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내가 그 믿음을 지키고 죽으면 이제 승리자가 되는 거예요. 천상계의 성도를 얘기를 하면서. 그래서 계시록에는 순교자라고 나왔는데, 그래서 8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이제 죽은 다음에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그러니까 의의 면류관이죠. 면류관이라는 건 승리했을 때 주는 관입니다. 승리의 상징이에요. 그래서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언제 준다는 거예요? 주님의 강림하시는 날. 이미 천상교회 성도들은 이제 승리했어요. 순교한 자들 승리했어요. 그러나 언제 주는 거예요? 그 상급은 주님이 강림하실 때. 그리고 그것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다시 한번 정리하면, 이 계시록 12장이 먼저냐 13장이 먼저냐, 이거는 참 웃긴 일이에요. 계시록 누가 봐도 계시록 12장은 하늘에서 미가엘과 용이 싸워서 용이 쫓겨나는 일입니다. 쫓겨나니까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더 이상 하늘에서 용이, 사단이 발붙일 곳을 얻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땅으로 쫓겨났어요. 땅에 누가 있습니까?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땅과 바다, 이 세상 가운데 누가 있어요?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성도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 성도들과 싸우는 내용이 뭐예요? 계시록 13장의 일이다. 13장. 그래서 이 일곱 머리 열불로 대변되는 한 짐승, 곧 노마, 이 황제들 중에 누가 있어요? 하나, 도미티안 황제, 칼에 상하에 따라 살아난 짐승이 있다고 그랬죠. 그 칼에 살아나니까 뭐 모든 사람이 경배했다고 말은, 이 실제 역사적으로 보면 강압적이죠. 강압적으로 살아났다는 것은 누구를 연상하는 거예요? 네로의 부활. 이 도미티아는 황제의 핍박이 너무 극심하다 보니까 네로가 다시 부활한 것처럼 이렇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 강권에 의해서 누구든지 다 안 죽으려고 뭐예요? 황제 숭배를 해야죠. 도미티아 황제를 주와 하나님으로 이렇게 고백하겠다는 겁니다. 이것이 뭐예요? 적그리스도 일이에요. 다른 것이 적그리스도 일이 아니라. 또 그것을 신이 아닌, 하나님이 아닌 존재를 하나님으로 믿게 하는 이것이 뭐예요? 거짓 선지자의 역할이다 이 말이에요. 그 당시에는 제사장이었지만 거짓 선지자의 역할이다. 오늘날에는 뭐겠습니까? 자신을 재림주라든가 구원자라든가 뭐 메시아라든가 이렇게 하는 자들이 뭐예요? 다 적그리스도예요. 그를 가지고 추종하면서 구원자다고, 배도 멸망 후에 출현한 구원자라고 이렇게 말하는 존재들은 다 거짓 선지자와 같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그들과 싸워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신갑주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진정 하나님의 말씀으로 항상 깨어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